무슨 뜻이죠? 저는 맨날 헷갈려요. 저 처음에 물어봤어요. 네. 노남의가 소래가 무슨 뜻이냐 하면 서북방언이라고 합니다. 서북방언으로 놀다가 가세요 라는 뜻을 노다나 가소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. 그래서 이 팀은, 이 팀도 역시 콜라보 팀이죠. 그렇죠. 네. 자, 여기서 이제 또 느낌이 이제 달라집니다. 느낌이 달라져요. 전체의 그림이 달라지고, 네.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프로젝트가 연주드릴, 노래해드릴 곡은 몽금포타령입니다. 몽금포타령은 어떤 쪽의 영역이 또 떠오르시나요? 전통적인 그렇죠, 음악이라는 전통적인 게 떠오르죠. 미더다 네. 보니까 네. 해서 이제는 또 팝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다 많은 것들을 다루었고 이제는 살짝 우리의 것. 아, 네. 네. 뭐 아직은 제가 국악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진 않고 네.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의 것, 우리 고유의 것 쪽으로 이제 네. 살짝 또 페이스를 넘겨보도록. 아, 그새 장르가 또 넘어갔네요. 저희가 잠깐 락에 약간 이렇게 그렇죠. 어깨를 들썩거렸는데 이번에는 우리의 것. 그런데 말을 겁니다. 놀다가 가세요. 그렇죠. 네. 네. 이 곡도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박삼의 캠프를 통해서 네네. 마지막 날 이 곡을 이제 오늘 이 주인공들이 선보였는데 네. 저를 포함해서 우리 김원기 원브레 멘토 그리고 임영호 멘토 그리고 남동훈 멘토 넷이서 네. 굉장히 놀랐어요. 와, 정말 하룻밤 만에 이런 시도도 가능하구나. 이 친구들이 이 정도 되는구나. 그거를 듣고서 깜짝 놀라서 이거는 무조건 우리 홈즈 마이크 페스티벌의 마지막 무대에 올린다. 이미 네네. 사실 그때 결정을 했었죠. 네, 지금 무대에 되게 다양한 악기들이 올라와 있잖아요. 사실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싱어송라이터 고진현 문우빈, 또 가야금의 조선아, 또 기타리스트 권구유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만들었다고 합니다. 팀 이름이 노다나 가소레. 공교롭게도 현악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악들 아주 이질적이면서도 다른 현악들이 어떤 앙상블을 이루어내는지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, 노다나 가소레입니다. 부탁드립니다. 내 해요 내 해요
네, 노다나 가솔레였습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여러분은 문화가 있는 날 10...